안녕하세요. 뮤직버스 리뷰어 진우입니다. 오늘은 깁슨 4대를 모았습니다. J15, J45, 허밍버드, 그리고 SJ200까지 깁슨을 대표하는 4대를 모두 모았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J15나 J45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형제 비슷한 기타다 보니까 J45가 조금 더 소리가 좋았지만, 그렇다고 해서 가격대를 생각하면 J15도 굉장히 훌륭한 소리를 내줬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허밍버드와 SJ200 같은 경우도 저는 비슷한 느낌의 소리라고 생각했어요. 하지만 허밍버드는 역시 앞에 J시리즈들보다는 조금 더 여성스럽고 아름다운 기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SJ200 같은 경우는 전보바디라서 저역대가 굉장히 많을 줄 알았지만 저역대나 고역대나 굉장히 풍부하고 밸런스 있는 소리를 내줬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이 모든 기타들은 뮤직포스에서 실제로 있는 기타들이고, 아래 설명란을 펼쳐보시면 링크가 있을 겁니다. 그쪽에서 타고 가시면 이 기타들을 그대로 사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테스트가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 뮤직포스에 언제든 방문하셔서 테스트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리뷰는 마치겠고요.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마틴이나 테일러 뿐만 아니라 깁슨도 굉장히 훌륭한 기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이번 기회에 알았습니다.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